like a thunderstorm. Oh, here we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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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You're easy to remember. So how do you find..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최작화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인 4K 빔 프로젝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뷰소닉 BK660 4K라는 모델이고요. 뷰소닉이야 빔 프로젝터를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인데,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가정에 거치해놓거나 천장에 설치를 해놓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빔 프로젝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거기에 더해서 오늘은 정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스펙의 제품이거든요. 바로 최초로 엑스박스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, 과연 어떤 제품이길래 엑스박스에서 인증까지 해줬는지 이 제품 리뷰하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제품은 사이즈도 어느 정도가 있고요, 그리고 무게도 어느 정도가 있는 제품이에요.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집 천장이나 아니면 고정된 자리에 놓고 사용을 하는 제품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부피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나가고, 이제 뷰소닉 빔 프로젝터 시리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과 조금 유사한데 디자인이 조금 더 모던하게 바뀐 것 같아요. 전에는 약간 굴곡진 느낌의 그런 빔 프로젝터였는데,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진 듯한 그런 느낌의 빔 프로젝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스펙들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 뒤에 가서 얘기 드릴 텐데, 4K UHD 빔 프로젝터고요. 그리고 안씨는 무려 4600안씨의 제품이거든요. 꼭 가정용 뭐 영화 보는 용도로만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빔 프로젝터라고 보면 되고요. 어쨌든 외관 살펴보고 스펙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. 외관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면에는 렌즈 부분이 있는데 광학줌이 탑재가 돼 있어서 확대 축소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포커스 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오토포커스가 들어가면 조금 더 좋기는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곳에 거치해놓고 그 자리에서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내 스크린 화면에 맞춰놓고 초점만 맞춰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초점이 뭐 엇나가거나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 포커스링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이런 제품들의 특징이라서 그런 거고요. 그리고 이 상단 부분으로는 물리 버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모컨이 혹시나 없다고 하면은 이런 물리 버튼을 이용해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거치해놓고 사용할 경우에 이 앞부분으로 이렇게 높이 조절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뒤로 오면은 다양한 입력 단자들이 있는데, 일단 오디오 단자가 있고요, HDMI 두 개가 들어가 있고, 그리고 USB-C 타입 단자가 들어가 있어요. 특 타입 입력이 된다는 거는 노트북이나 핸드폰 C2C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. RS232 12V 아웃, USB 단자, 그리고 인터넷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. 구성품으로는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, 전원 선들 두 개 들어가 있고, 그리고 HDMI 단자가 아닌 C2C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. 요즘은 대부분 노트북도 C2C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HDMI 대신에 C2C를 넣어준 것 같아요. 이제 이 제품 스펙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. UHD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4K 빔 프로젝터인데, 일단 4K 빔 프로젝터를 느껴보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4K 빔 프로젝터들이 설치가 된 쇼룸들이 있거든요. 뭐 빔 프로젝터 회사나 아니면 뭐 스크린 업체 같은 데 가셔서 4K 빔 프로젝터를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. FHD의 거의 4배가 좋은 화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화질 면에서는 사실 제가 얘기 드릴 건 없어. 제가 처음에 4K 빔 프로젝터 보고 나서 받았던 충격이 아직까지도 있는데, 보통 FHD 빔 프로젝터들은 100인치, 120인치까지도 사용이 가능한데 150인치까지 늘리려고 하면은 해상도가 깨지는 게 보이는데, 이 제품은 150인치까지도 충분하고요, 뭐 더 크게 보려고 하면은 200인치, 300인치까지도 가능합니다. 물론 화면을 크게 보면 볼수록 안씨가 받쳐줘야 되는데 이 제품 안씨는 4600 안씨입니다. 그래서 이 벽 하나를 전체를 채우는데도 안씨가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. 4600 안씨라고 하면은 창문을 열어놓고 사용을 해도 보이고요, 암막 커튼이 아니라 쉬폰 커튼 정도 얇은 커튼만 쳐놔도 충분히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 물론 제대로 된 화질을 느끼기 위해서는 완전히 암막 커튼을 쳐줘야 되기는 하지만, 어쨌든 4600 안씨면은 사무실용으로도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스펙의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정용으로 나온 제품들 있잖아요. 그런 제품들은 1000안씨만 돼도 사실 암막 커튼 쳐놓고 보면은 무리가 없어요. 그 정도로 이 제품의 밝기는 밝은데, 밝으면 밝을수록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씨가 높으면 물론 좋아요. 자, 그리고 이런 빔 프로젝터들
크게 보려고 하면은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. 보통 100에서 120인치 정도 투사를 하려고 하면은 보통은 3m 중반대에서 3m 후반대까지 거리가 나와야 돼요. 근데 이 제품은 세미 단초점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100인치를 투사하는데 2.5m밖에 떨어지지 않아도 돼요. 그래서 거실 공간이 만약에 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 선택을 하셔서 120인치 투사를 하면은 3m 전후가 될 텐데 그 정도 공간에서도 120인치까지도 투사가 가능하고요. 세미 단초점 렌즈가 들어간 건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는데 투사 거리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, 그리고 키스톤은 수직 수평 키스톤 당연히 되고요. 그리고 그 상태에서 코너 보정이라는 게 있어요. 코너 보정이 있어서 세밀한 보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이런 제품들은 달아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키스톤 맞춰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맞힐 필요 없이 그냥 그 상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제품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가 인증을 한 제품이라고 했잖아요.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렸냐면 게임에 정말 최적화된 빔 프로젝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. 주사율이라는 게 중요한데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 주사율 정말 많이 신경을 쓰실 거예요. 120Hz, 240Hz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, 여태까지 게이밍 빔 프로젝터라고 나온 제품들은 4K에서는 60프레임, 그리고 FHD에서는 240Hz였어요. 자,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그것과 동일합니다. 다만 이 제품은 4K와 FHD 사이에 QHD라는 게 있어요. 자, 1440 해상도에서는 120Hz를 지원을 합니다. 한마디로 게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엑스박스 전용으로 설계가 된 최초의 빔 프로젝터라고 할 수 있고, 그리고 엑스박스에서 최초로 인증한 그런 빔 프로젝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엑스박스가 없어서 그런 걸 즐기진 못하는데, 어쨌든 이 빔 프로젝터는 게임 하시는 분들에게 거의 최고급 사양의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OS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뷰소닉 제품은 OS가 들어간 제품은 아닙니다. OS가 빠져있는 제품이라서 뭐 유튜브,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즐기실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스틱 같은 걸 쓰시거나 어떤 걸 다른 연결기기를 연결하시거나 아니면 노트북 연결하시거나 TV를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, 그래서 이런 스틱 제품이 있어요. 요거를 끼시면 유튜브와 넷플릭스, 왓챠 다양한 OTT 서비스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, 구매하신 분들 선착순 50분에게 요 샤오미 TV 스틱을 같이 증정을 해놓는다고 하니까 OS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 활용하셔서 다양한 OS들을 즐기실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색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당연히 HDR10, HLG 지원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뷰소닉은 V컬러 튜너라고 해서 원하는 색조를 설정하고 또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꼭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파일도 다운받아서 이 프로젝터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마다 좋아하는 컬러들이 좀 다른데, 컬러 고수들은 컬러들 직접 만져서 조절을 하는데, 뷰소닉 같은 경우는 컬러 튜너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또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수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스펙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스피커는 시바트인데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스펙이긴 한데, 제가 소리는 어떤지 좀 이따 한번 들어보고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죠. 굉장히 밝은 공간이에요, 제 사무실이. 여러분 커튼을 치면은 정말 대박이에요. 지금 제가 이게 한 100인치 정도로 스크린을 싸준 건데, 이게 FHD면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이 조직들이 깨지는 게 보이는데, 가까이에서 보더라도 이미지들이 깨지지 않거든요. 그냥 너무 좋습니다. 아, 제가 지금 이게 전용 스크린이 아니라 흰색 벽지에 쏘고 있어요. 흰색 벽지에 쏘는데도 이 정도로 좋고요. 전용 스크린에 쏘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. 자, 여러분 제가 지금 소리를 틀어놨어요. 노래를 틀어놨는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4K로 이렇게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. 뭐 화질에 관련해서는 사실 4K 빔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그냥 좋아요. 뭐 색감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뛰어나고, 단순히 영화를 보는 용도나 뭐 가정에 사용하기에는 사실 차고 넘치는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스펙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거고요. 그리고 밝기도 4600 안시 루멘이잖아요. 최대 밝기로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에코 모드가 있으면은 렌즈 수명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모드들을 활용을 해서 밝기를 낮춰서 사용해도 충분히
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사무실에서 사용을 할 때는 PPT 하기에 충분히 괜찮은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3천, 4천 안씩이에요. 뭐 가끔 뭐 5, 6천짜리도 있긴 한데 그거는 워낙 고가의 제품들이고 이 제품은 4천, 6백 안씩이기 때문에 가정, 사무실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뷰소닉 BK660 4K 리뷰를 해봤는데 뷰소닉 제품은 제가 여러 번 많이 만져보고 하는데 제품 자체는 좋습니다. 뭔가 딱히 흠잡을 만한 건 없어요. 물론 이런 4K 빔 프로젝터들 일반 유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일 수도 있어요. 자 근데 4K 빔 프로젝터들 많이 알고 계시는 분한테는 또 저렴한 제품이거든요. 어쨌든 이 뷰소닉 BK660 제품 4600 안시로 안시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.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뭔가 단점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그리고 OS가 없다는 거 조금의 단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OS는 스틱을 같이 증정을 해준다고 하고 그런 부분만 잘 참고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. 내용 좋았다면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!